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온갖 고생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생활을 편안히 보살펴드리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가정에서 최우선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